출산 이후 나타나는 허리 및 골반 등의 통증은 도수 치료를 통해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출산 후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꼭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건강입니다. 출산하신 여성분들은 크게 화학적, 구조적 두 가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임신 유지와 출산 목적을 위해 호르몬적으로 신체가 이완된 상태로 몸의 관절들이 느슨하여 약해진 상태입니다. 임신 중 체중 증가와 특히 배가 나오면서 척추, 골반에 스트레스가 많았고 출산 후에는 육아에 따른 특정 부위에 과사형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 후 근육통, 관절통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는데 증상이 심하면 진단, 치료가 필요합니다. 출산에 따른 후유증이 없다면 산모 상태에 따라 가벼운 도수치료는 출산 2주 후부터 치료가 가능합니다. 제왕절개나 난산을 했다면 4주는 안정이 필요하지만 적절한 도수치료는 오히려 이런 출산 후 증상의 빠른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의 경우 산모 전문 도수 예약 전문가가 있어 통증이 심한 산모들을 증상 초기부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절 부종, 열감이 동반한 관절통, 당뇨가 있는 출산부, 임신 중독증이었던 경우, 임신 전부터 근골격계 질환이 있던 출산부 등은 일반 마사지를 받으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체액 순환을 위주로 하는 전문 마사지사로부터 부드러운 마사지를 받아도 됩니다. 하지만 마사지 후 몸살이나 체열이 오르면 마사지를 중지하고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상이 지속되면 가까운 전문의의 치료가 필요합니다.